김민재가 오늘 우승 확정하는 줄 알았는데 오초아가 막아버렸습니다. 자, 김민재 선수의 나폴리가 우승 확정하지 못한 살레르니타나전 후토크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30일 한국시간 30일 이탈리아 나폴리의 스타디오 디에고 알만돈 마라도나에서 나폴리가 홈경기를 가졌습니다. 좀 엄청난 이목이 집중된 그런 경기였는데요. 세리아 32라운드였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나폴리는 살레르니타나와 1대1로 무승부를 거뒀고 승리를 하지 못하면서 우승을 다음 경기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자, 나폴리는 2위 라치오와 승점차를 벌리지 못했는데요. 경기 전 상황을 보면 우승이 굉장히 유력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라치오가 먼저 경기를 했는데 그게 인테르 원정이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경기죠? 아니야 다를까. 인테르가 라치오 상대로 3대1 승리를 거둡니다. 여기서는 루카쿠가 2도움을 하고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두 골을 넣으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와 라치오를 잡았어. 라치오가 승점을 못 쌓았으니까 나폴리가 2위 라치오와 승점차를 벌릴 기회다. 이런 얘기가 많았죠. 그래서 아 루카쿠야 고맙다. 드디어 우승을 하는구나. 나폴리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그 시점에서만 보면 승점차가 17점으로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폴리가 이번 라운드에 승리한다면 승점차가 20점으로 벌어지는 거였고요. 3위 유벤투스가 32라운드에서 승리한다 해도 역시 승점차가 19점이 되기 때문에 잔여 경기가 6경기, 나머지 경기에서 나폴리가 전패를 해도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기 우승을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굉장히 많은 관심이 모인 가운데 나폴리 경기가 이제 치러지게 됐고 그 전에 라치오가 인테르 상대로 실점할 때마다 그 경기를 중계한 그 영어 해설자가 계속 그러더라고요. 나폴리가 우승하겠군요. 나폴리가 우승으로 한 발 다가갑니다. 요 말을 라치오 경기 중계할 때도 할 정도로 현지에서 정말 이제 나폴리 우승 여부에 관심이 컸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살레르니타나 상대로 승리하지 못하면서 라치오의 승점차는 18점으로 유지가 됐고요. 아직 경기를 치르지 않은 유벤투스와의 승점차는 유벤투스 승리 시에는 17점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뭐 다만 조금 늦어진 것 뿐이지 뭐 앞으로 나폴리가 우승하지 못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겠죠? 앞으로 남은 6경기에서 나폴리가 전패를 해야만 뒤집혀지는 그런 승점차입니다. 단 한 경기만 승리해도 이제 우승을 확정할 수 있고요. 그 경기가 이제 바로 다음 경기 일정은 한국시간 5월 5일 새벽으로 예정된 우디네스의 원정이에요. 거기서 승리하면 그때는 다른 팀 결과 볼 거 없습니다. 우승 확정입니다. 김민재 선수 덕분에 제가 어린이날 새벽에도 일을 아주 빡세게 하게 되겠네요. 저로서는 뭐 약간 좀 이번 경기에 확정하지 못한 게 아쉽지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만 현지 사람들이 진짜 아쉬울 것 같아요. 그 이유를 하나씩 얘기를 해보면 이번 경기를 앞두고 정말 역대급 설레발이 있었습니다. 설레발은 뭐다? 필패다. 이 대한민국의 격언이 적용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우승할 것 같아서 일단 일정을 조정했어요. 왜냐면 원래는 이 경기 일정이 이런 식이 아니었는데 라치오와 인테르 경기가 먼저 열리고 그 뒤에 나폴리 경기가 열리도록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야 나폴리 경기가 끝나는 순간에 나폴리 경기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순간 우승을 기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승 시점을 하나로 모아야지만 나폴리 시 당국에서 안전관리, 시의 치안관리에 더 편하잖아요. 나폴리가 먼저 경기를 끝내고 그 뒤에 나중에 한참 있다가 라치오가 경기를 끝내고 이런 식으로 시점이 나눠져 버리면 우승을 너무 긴 시간 동안 하게 되니까 시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막 우승 축하가 이어지고 거기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걸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폴리 경기장에 사람들이 쫙 모여있고 한순간에 우승이 확정돼서 그곳 중심으로만 이제 소동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좀 짜놓은 건데 뭐 괜히 짰다고 볼 수 있겠죠? 설레발이었습니다. 설레발이 어떤 식이었냐면 이날 경기장에 초청된 사람들을 보자면 일단 파올로 소렌티노라는 사람이 왔어요. 뭐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나폴리 지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영화 감독입니다. 그 그레이트 뷰티, 뭐 유스 이런 작품으로 오스카를 한번 탔고 한 번은 노미네이션이 됐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 작품 중에서 비교적 최근작의 신의 손이라고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마라도나가 뛰던 시절에 본인이 나폴리에서 어린이로서 살았던, 청소년으로서 살았던 그런 기억을 담은 자전적인 영화도 있습니다. 뭐 취향이 맞다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아무튼 이 영화감독, 유명한 영화감독이 와서 별의별 얘기를 막 했는데 그중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번 시즌의 스쿠데토 도전기, 스쿠데토 획득기 영어로 만들 수 있다. 대 라우렌티스를 비롯한 구단 모두와 이제 손을 나눠준다면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뭐 이게 물론 우승 축하에 와서 우승 축하를 예견하고 온 그런 경기에 와서 빈말로 한 소리겠지만 만약에 진짜로 만들어지게 된다면 김민재 선수의 역할을 하는 어떤 한국인 배우가 한 명 이탈리아나 또 할리우드 영화에서 나폴리 우승 영화에 등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민재 선수 닮은 꼴 배우가 별로 없죠? 닮은 꼴 유명하신 분 뭐 양다혜 씨는 가수고 정동식 씨는 심판이고 그 아무 잘생긴 키 190cm의 배우가 김민재 선수를 연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데시벨이라는 애칭으로 유명한 이 팀의 장내 아나운서 다니엘레 벨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보통 데시벨 벨린이라고 불리는데 그 이 팀이 그 선수 콜이 굉장히 유명하다 보니까 이 벨린이 씨도 유명하거든요. 이날도 설레발을 엄청 치면서 경기 전에 막 우리 팀의 영웅들 이름을 한 명씩 부르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그걸 진행했어요. 그런데 선발 라인업을 읽다가 울음이 터졌습니다. 이분이 오늘 우승하는 줄 알고. 그래서 선발 라인업을 읽다 말고 이렇게 얼굴을 가리면서 빠지는 그런 모습이 있을 정도였거든요. 아, 역시나 설레발이었고요. 심지어 뭐 이거는 경기 이날 경기에 대한 설레발은 아니지만 나폴리 팬들 중에는 이런 걸 계획하는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도시 근처에 베수비오 화산이라고 유명한 화산이 있죠. 이 화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분화구에다가 우리 팀의 그 스쿠데토 이탈리아 세리아 우승을 상징하는 그 3색의 연기를 뿜어 올리겠다. 우승을 상징한 연기를 화산에서 올려버리겠다. 뭐 이런 계획을 세운 팬들이 소셜미디어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베수비오 화산 관리 당국이 비상이 걸려서 절대 그런 짓 하지 말라는 어떤 공지를 현지에서 냈을 정도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 베수비오 화산은 뭐 아시다는 분 다 아시다시피 활화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관리를 하고 있고 언제 터질지를 이제 확인을 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관광차 올라갈 수도 있지만 터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도 그 화산 아래에서는 이제 마그마 활동이 일어나고 있고 그 폼페이 시를 없애버린 그걸로 유명한 바로 그 화산인데 거기서 이제 연기를 피워 올려버리면 그게 화산 활동이 재개됐다는 신호로 보일 수 있으니까 화산 관련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비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화산에 대해서 혼동을 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은 엄금한다라는 공지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진짜 이탈리아 사람들 특히 나폴리 사람들 지금 굉장히 얼마나 흥분했는지 이런 에피소드를 통해서 알 수 있겠죠. 그럼 이처럼 설레발이 엄청난 경기였는데 왜 못 이겼느냐. 일단 나폴리 자체의 경기력이 확실히 전반기 같지 않았습니다. 나폴리가 전반기에 다 때려 부쉈지만 후반기 들어서는 1월부터 한 3월 중순까지 서서히 떨어지다가 3월 A매치 다녀와서 4월에 뚝 떨어진 거 다 알고 계시죠? 그걸 다 회복하지 못했어요. 지금 체력적으로는 어느 정도 돌아와서 선수들 몸 상태가 뭐 이렇게 뭐 무거워 보인다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전반적인 조직력이 확실히 좀 완성되진 않은 그런 상태로 오히려 퇴보해 버렸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좀 공격력이 원래 같지 않았습니다. 오시멘 선수를 향한 득점기에 많이 나오지 않았고 크바레첼리아의 돌파 그만큼 예전만큼 위협적이지 않았고 크바레첼리아 혼자 돌파하는 게 아니고 주위 선수들과 호흡을 잘 맞추는 게 굉장히 좋은데 이날만큼은 좀 크바레첼리아가 좀 뇌절성 플레이도 좀 있었고 위력이 확실히 반감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날 나폴리가 상대한 살레르니타나 중하위권 팀이고 굉장히 무명 팀이고 그래서 딱 이름만 들어도 이 팀 뭐 승격한 지 얼마 안 된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긴 맞아요. 하지만 현재 살레르니타나는 그렇게 경쟁력이 없는 팀이 아닙니다. 일단 강등권에서 중위권에 가까운 수준까지 올라오는데 성공을 했고요. 나폴리 경기에 앞서서 8경기 무패 행진을 벌여왔습니다. 물론 2승 6무로 무승부 비중이 높긴 했지만 그래도 무패였고 이날 경기를 통해서 9경기 무패가 됐겠네요. 또 이 무패 기간 동안 AC밀란, 인테르밀란, 나폴리 대표적인 강호들의 발목을 잡으면서 다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이렇게 좀 끈끈한 팀이었다는 걸 원래 우리는 알고 있었고 스팔레티 감독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력전으로 나섰는데 홈에서 총력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레르니타나의 어떤 그런 두터운 방패 그리고 역습 한 방은 뚫기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이 팀은 멕시코 대표 골키퍼로 유명한 기에르모 오초아가 나폴리 상대로도 선방을 양산했는데요. 무려 6번째 월드컵 참가를 노리고 있는 선수입니다. 오초아는. 오초아는 이제 유럽 축구보다는 월드컵과 같은 A매치에서 익숙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이 멕시코를 자주 만나는데 그때마다 골문을 지켰던 게 바로 오초아고 유럽보다는 유럽 진출이 잘 안 돼서 유럽에서 짧게 활동했다가 이제 자국으로 돌아가고 오초아는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월드컵을 무려 5번 이제까지 소화를 해서 메시 등과 더불어서 역대 최고 기록을 갖고 있는데 이 선수에게 꿈이 있습니다. 다음 월드컵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북중미 월드컵. 홈인 멕시코에서 개최가 되기도 하거니와 85년생이니까 이미 노장이지만 다음 월드컵 골키퍼는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오히려 유럽 재진출을 했습니다. 이번 시즌 후반기부터 살레르니타나로 합류해서 오자마자 선방을 엄청 하면서 살레르니타나의 좀 생존을 위한 투쟁에 엄청난 힘을 실어주고 있거든요. 굉장히 좀 멋진 그런 감동적인 여정이라고 볼 수 있죠. 이날도 나폴리의 유효슛 6개 중에서 5개를 막아냈고 그중에 정말 거의 들어가는가 싶은 슛들도 있었는데 안기사, 오시멘, 크바레첼리아 등의 득점 시도를 다 막아내면서 나폴리의 우승 축하연에 찬물을 끼얹어 버렸습니다. 멕시코의 단신 골키퍼 오초아. 이날 뭐 우리로서는 조금 분위기가 고조됐을 때 나폴리가 우승하면 확 흥분되고 좋다. 그런데 그걸 막아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오초아 개인의 어떤 영웅적인 분투는 정말 좀 박수받아 마땅한 그런 멋진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자를 파울루 소자 감독이 이날 좀 역량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소자 감독은 중국의 텐진에 있을 때는 권경호 선수, 프랑스의 보르도에 있을 때 황의조 선수와 꽤 괜찮은 호흡을 보여주면서 한국 선수들을 잘 지도했던 그런 감독이고, 앞서서는 이탈리아의 피오렌티나에서도 역량을 보여줬었고 괜찮은 감독입니다. 이날도 살레르니타를 잘 흘러내면서 이번 시즌 잔류가 거의 뭐 유력해지고 있거든요. 살레르니타를 잘 지도한다면 앞으로 또 빅클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한번 마련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상대팀에는 세네갈 대표 공격수 블라이의 디아가 있었는데, 이 경기 전까지 11골 6도움으로 좋은 시즌 보내고 있었습니다. 위협적인 선수였고, 이 선수가 밀란, 인테를 상대로 다 공격 포인트를 했는데 나폴리 상대로도 또 하고 말았네요. 근데 김민재는 어땠냐? 김민재는 디아를 잘 막았어요. 디아가 추전방 공격수였기 때문에 김민재와 매치업이 많이 됐는데, 김민재가 이제 막고 있을 때는 거의 한 게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꽁꽁 막혔거든요. 그런데 하필 살레르니타나가 준비를 잘했습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김민재는 올라오는 프리킥을 막으려고 문전에 있는데 디아를 문전에 놓지 않고 이제 측면으로 빼놓더라고요. 그러더니 그걸 올리지 않고 측면에 디아한테 주고, 그럼 디아가 본인 앞에 수비가 좀 허술하니까, 좀 이렇게 전문 수비수가 아닌 사람들 자리를 막고 있으니까 오시면은 뚫고 그 다음에 왼발 슛을 날리는데, 이때 이제 교체 투입된 나폴리의 수비수 주앙 제주스가 좀 느슨한 블로킹을 하면서 그 슛 코스가 열렸고 그게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제주스는 꼭 이 플레이뿐 아니라 교체 투입된 선수라고는 좀 기대하기 힘든 그런 그 선수, 교체 투입된 선수에게 기대하는 바가 아닌 굉장히 안 좋은 수비를 많이 해주면서 팀이 좀 추격이 아니죠. 다시 결승골을 노리는데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말았네요. 김민재 선수는 개인적으로는 뭐 좋은 경기 했고요. 패스 성공률 96%로 이날도 1위였고, 패스 횟수는 라흐마니에 이어서 2위였습니다. 공중볼 경합이 5회 시도 중에 2회 성공으로 승률이 40%밖에 안 돼서 평소보다 낮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잘 보면 수비 상황에서의 경합은 2번 해서 다 이겼고요. 공격 상황에서의 경합을 3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격 상황에서는 공격하러 올라가서 뭐 코너킥이나 프리킥 공격할 때 머리를 대려고 하는 거는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비 경합은 다 이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클 1회, 거듭내기 1회, 가로치기 2회 등의 기록을 남겼고, 공수 양면에서 뭐 무난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제 팀이 너무 답답하니까 한 번씩 올라갔어요.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올라가서 끊어주고, 올라가서 빌드업을 좀 깊숙하게 해주고, 공을 좀 끌고 다녀주고, 이럴 때 그나마 팀 공격이 약간 살아났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민재가 무슨 전문 플레이메이커도 아니고 올라가서 얼마나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격진에 있는 선수들이 해결을 한두 번은 더 해줘야 승리를 할 수 있고 우승을 좀 조기 확정할 수 있는 게 나폴리 상황입니다. 크브라첼리아 특히 좀 분발이 필요해 보여요. 크브라첼리아 선수가 좀 많이 얼어 보이더라고요. 좀 요즘 몇 경기 제가 느꼈는데 너무 빅매치면 이 선수가 좀 얼탄다는 느낌을 종종 봤는데, 빅리그, 빅클럽에서 와가지고 이제 우승 경쟁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고요. 하지만 이것을 넘어선다면 크브라첼리아는 더욱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겠죠. 향후 어떻게 남은 시즌이 전개될 것인지 한번 시나리오를 말씀드려보면, 다음 경기 말씀드린 것처럼 5월 5일 한국에서는 어린이날인 날에 열리는 우디네세와의 경기입니다. 제가 선출이 아니라서 좀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브라첼리아 선수가 좀 긴장한 듯한 모습이 있었는데 오히려 원정에선 덜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홈에서는 관중들이 엄청나게 많고 경기장 주변에서도 막 사람들이 경기 보이지도 않는데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막 연기 올리고 홍염 터트리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런 분위기가 월드컵 결승전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오히려 선수들이 우리 팀을 위한 응원임에도 불구하고 좀 긴장할 수 있거든요. 원정이 오히려 편할 수 있어요. 좀 역설적인 얘기지만. 제 생각에는 우디네세와의 경기에서는 오히려 경기력이 더 살아나고 우승 확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우디네세가 최근에 뭐 홈 원정 가리지 않고 그렇게 좋지 않아요. 총 5경기 1승 1무 3패로 상당히 부진한 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원정에서 이렇게 우승을 확정하면 홈에서보단 좀 김이 세지만 아무튼 확정을 하게 되고요. 나폴리 시민들이 그 순간에 원격으로 뭐 우승 축하했다는 소식 듣자마자 자기 집 앞에서 뭐 폭죽 터트리고 파티하고 뭐 난리가 나겠죠? 그리고 이제 선수들이 나폴리시로 돌아오면은 또 그 버스 따라가면서 또 폭죽 터트리고 연기 올리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5월 8일 피오렌티나를 상대한 홈경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자축을 하게 될 거고요. 다만 이제 공식 시상식과 축하 행사 등은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리그는 우승 확정하면 그 순간 바로 단상 갖다 놓고 이제 트로피 드는 리그들도 있는데 여긴 그렇지는 않고요. 마지막 경기에서 합니다. 마지막 경기는 한국 시간 6월 4일 삼프도리아를 상대하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에서 나폴리가 시상을 하고 공식 우승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행진을 하고 퍼레이드를 하고 이런 걸 이어가게 될 겁니다.
김민재 선수의 굉장히 아름다운 시즌 마무리, 뭐 다 시간 문제였습니다만 그게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경기 정도로 미뤄졌고요. 뭐 그 순간, 그리고 그 순간 이후에도 이어질 김민재 선수의 나폴리에서의 남은 경기들 저희 볼리TV가 함께 하겠습니다.